달에서 두 달 사이에 혼합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와 분유를 아기에게 섞어서 먹이는데 어떤 수유 방법을 선택하였든 저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가 모유 수유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의 중에 모유 수유를 좀 더 강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혼합 수유를 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모유 생성이 늦거나 산모와 아기에게 출산 이벤트가 생겨서 바로 모유 수유를 시작할 수 없을 때 혼합 수유를 선택해요. 많은 신생아들이 출생 초기에 혼합 수유를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모유 수유로 얼마를 먹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유를 과식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먹일 수 있어요. 혼합 수유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기가 엄마 젖빨기를 거부하는 유도 운동이에요. 모유 수유는 아기가 혀 운동으로 먹지만 분유 수유는 입술과 혀로 젖병을 눌러 먹기 때문에 먹는 방법의 차이로 유도 혼동이 생겨요. 하지만 모든 아기들에게 유도 운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걱정하지는 마세요. 혼합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아기가 모유로 얼마를 먹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유 양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유 수유 후에 아기에게 먹일 분유 양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힘들어요. 자, 엄마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출생 1주차 혼합 수유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다면 첫 수유는 모유 수유로 시작하세요. 아기가 출생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았다면 유즙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생후 1일에서 2일경에 요산으로 붉은색의 소변을 볼 수는 있지만 3일차에도 지속된다면 아기에게 수분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혼합 수유를 시작하세요. 수유턴마다 양측 모유 수유를 하고 분유를 아기가 먹는 만큼만 주세요. 생후 6일 이후부터는 아기의 소변 횟수와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소변 횟수가 하루에 6에서 8회 이상이면 돼요. 하지만 하루 소변 횟수가 13회 이상이라면 분유를 과식하는 것이니 분유 양을 줄여주세요. 모유 수유 후 분유 수유를 할 때는 완전 분유 수유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체중별 아기의 1회 수유 양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재는 혼합 수유 중이지만 나는 완모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은 아기를 옆에 두고 더 자주 젖을 빨려주세요. 생후 3일까지는 모유 수유로 직진. 생후 3일이 지나도 아기의 소변이 너무 적다면 그때 혼합 수유를 시작하세요. 그러나 분유 양은 최소로 주는 겁니다. 모유 수유 후 분유를 10에서 30ml만 먹이면서 매 수유턴마다 모유 수유를 해야 모유 양이 점차 늘어나요. 만약 이번 수유턴에는 모유 수유, 다음 수유턴에는 분유 수유, 모유 먹였다, 분유 먹였다 이런 식으로 혼합 수유를 하면 모유 양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시스템 때문에 생후 3일간 아기를 만날 수 없거나 젖을 자주 물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2시간마다 유축을 꾸준히 해주세요. 출생 2주차 혼합 수유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먹는 만큼 소변을 배설하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아기가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고 1일 소변 횟수가 8회에서 13회 사이이고 1일 체중 증가가 20g씩 꾸준히 크고 있다면 우리 아기는 충분한 양을 섭취한 거예요. 1일 소변 횟수가 6에서 8회 이하이고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면 젖을 좀 더 자주 물리거나 분유 양을 수유턴마다 10에서 20ml씩 더 주세요. 1일 소변 횟수가 13회 이상이고 체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 수유턴마다 분유 양을 10에서 20ml 줄여주세요. 만약 모유 수유 후에 분유를 10에서 20ml만 먹이고 있었다면 아예 분유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분유를 아예 주지도 않았는데 1일 소변 횟수가 8번에서 13번 사이이고 체중 증가도 매일 20ml씩 잘 되고 있다면 아기가 엄마의 모유 양만으로 충분히 먹고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완전 모유 수유가 시작됐어요.
혼합 수유를 몇 주간 지속하고 있는 엄마들은 절대 좌절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수유하세요. 모유가 늘어날 시간은 아직 충분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에서 모유가 부족한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모유량 상승의 가장 큰 방해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말고 다른 엄마와 나를 비교하지도 말고 나의 때가 올 때까지 꾸준하게 해보자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알아서 잘 먹고 잘 클 줄 알았는데 어머 이거 웬일이야 깜짝 놀라셨죠. 하루 종일 아기 먹이고 기저귀 갈고 또 재우고 쉴 틈이 없죠.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한데 내가 낳은 아기를 보면서 내가 정말 낳았나 우리 애기 맞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우지? 막 이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세상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게 아기를 키워요. 엄마,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실수해도 아기는 아직 몰라요. 엄마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아기도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잘하고 엄마 멘탈 딱 부여잡고 모유 수유, 분유 수유 잘해보는 거예요. 아기가 한 시간마다 깨더라도 엄마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쉬고 주무세요. 짧게 쉬고 짧게 잠을 자도 하루 종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잠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엄마 체력이 떨어지고 육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빠들 아기가 잘 때마다 엄마가 잘 수 있도록 옆에서 잔소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